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네, 오늘 한 주도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맑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봐서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저 다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신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심리 테스트입니다. 심리 테스트 우리 함께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하시면서 제가 문제 낸 거 번호 채팅창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집 그림 심리 테스트입니다. 네 개의 집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의 형태를 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일단 집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집 그림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집 그림은요, 바로 문이 두 개인 집이고요. 두 번째는 창문이 많은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붕이 큰 집이고요. 4번은 바로 굴뚝이 있는 집이죠. 여기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을 해주실게요, 여러분. 네, 우리 서아하님은 4번을 택해주셨고요. 우리 9624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시고요. 초다님 4번 택해주셨고, 9476님 2번, 또 4번, 2번, 4번. 네, 9624님도 창문이 많은 집 2번을 택해주셨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2번하고 4번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번 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네, 지금 묘2017님도 2번 택해주시고요. 네, 푸른숨 도전자님 전부 다 4번을 택해주셨네요. 그럼 우리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네, 해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선택해주신 분들, 지금 말 나오고 있네요. 우리 꺽먹고 알먹고님이 1번 택해주셨는데요. 바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이 두 개인 집을 택하신 분들, 저랑 같은 걸 택해주셨는데요. 네, 해석을 하자면 네, 여기서 문은 외부적인 영역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좀 불만이 많거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과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2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창문이 많은 집은요, 창문은 여기서 자신이 외부적인 세계로 들여다보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관심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네, 우리 지금 9624님 미우새 보면 이상민 씨 집은 4분의 1이던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해석이 안 되네요. 네, 아무튼 그럼 이어서 3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뒤늦게라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3번은 지붕이 큰 집이죠. 아무래도 지붕이 크다 보니까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또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조금 많다고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4번 한번 봐야겠죠? 네, 4번 굴뚝이 있는 집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무래도 굉장히 가정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굴뚝은 따뜻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남성분이라면 다소 가부장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하네요. 네, 맞나요, 여러분들? 맞으면 네, 본원님이 가부장적 크크 하시는데 인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님은 점점점 하시는데 이게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9624님 산타 할아버지 출입구라고 또 재미있는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9624님 또 요즘엔 주거침입으로 벌금을 문다고 또 하시네요. 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감정 이입해서 답을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네, 1번 발을 통동 구르고 있다. 2번 띵동띵동 계속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3번 주변을 둘러본다거나 아니면 안내판을 쳐다본다. 4번 그냥 아래를 쳐다본다. 5번 엘리베이터 LED 화면을 보면서 문 열리자마자 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 5가지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서아아하님 3번 택해주셨고, 실사구수님 5번. 네, 황금 박힌 돌림은 그냥 발로 찬다고 하네요. 네, 다소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3번이 맞네요, 3번. 네, 주변을 둘러본다거나 안내판을 쳐다본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택하신 분입니다. 1번 택하신 분은 없는데요. 네, 다소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예술적으로 소질이 있어서 예술적 분야에 특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2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2번은 바로 행동력이 강하고 또 생각을 오래 하기보다는 몸을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행동적이고 재치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3번 많은 분들이 택해주신 또 저랑 같은 분들인데요. 3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며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신의 결점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사람들과 벽을 쌓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소 냉정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맥은 넓지 않지만 한 명이라도 깊게 관계를 맺어가는 성향이며 특히 이공계 쪽에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네, 우리 그러면 4번 택하신 분 4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소 소극적이지만 솔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믿고 좋아하게 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5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5번 택해진 분들은요, 바로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상당히 신중하셔서 큰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문제까지 드리지 않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을 내는데요. 우리 96 이사님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도전자님, 6번 휴대폰으로 토건 거 확인한다. 아, 휴대폰으로 토건 거 확인한다고. 네, 6번 있었으면 저도 6번을 택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하나를 더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또 준비를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채널K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